제9호 태풍 사올라와 11호 태풍 하이쿠이, 제12호 태풍 기러기까지 우리나라 태풍 감시구역 안에 여전히 3개의 태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두 중국이나 일본으로 향하면서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인데요. 하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주말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기준 홍콩 동쪽 해상에 있는 제9호 태풍 사올라는 4일 중국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호 태풍 하이쿠이 역시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경로를 틀면서 5일 중국 푸저우 북서쪽에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던 제12호 태풍 기러기도 세력이 약화되면서 오는 4일 일본 가고시마 인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 건조공기가 건조공기의 영향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약화된 상황으로. 다행히 가을 태풍이 모두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주말까지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제11호 태풍 하이쿠이 사이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대한해협 부근에는 정체전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1일부터 1일 새벽까지 영도 지역의 강수량이 200mm를 기록하는 등 부산 전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일까지 부산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이동 중인 태풍의 강도에 따라 날씨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약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증기가 정체전선 쪽으로 공급되는 수증기가 줄어들었을 때 정체전선은 약화되거나 남쪽으로 좀 더 처지면서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보다 강수량이 줄어들 그리고 강수 구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기상청은 4일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백종사리 기간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해안가 지역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